한빛 소프트웨어 온게임 네스타리그 8강전 첫 주차 여러분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B조의 두 번째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예. 이훈재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대결 두 선수. 일단 어떤 선수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자, 그 전에 B조의 일단 지금까지 전적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B조 4명의 선수 역시 소속되어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와 이훈재 선수, 기현 패트리 선수와 박용욱 선수인데요. 기현 패트리 선수가 먼저 앞선 경기에서 1승을 거두었죠. 자, 이제 경기를 치를 이훈재 선수와 박용욱 선수 두 선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스타급 선수로 발돋움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뭐 별명도 재밌습니다. 살아있는 마린 테란 이훈재 선수, 악마의 프로토스 박용욱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훈재 선수, 읍슬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테란 유저죠. 상당히 귀여운 이미지이지만 게임상에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에 맞서는 박영욱 선수. 박영욱 선수는 프로토스 유저고요. 킹덤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소속은 SM 소속이네요. 자, 자, 이훈재 선수가 16강 전승이에요. 네, 그렇죠. 16강 전승을 올리고 8강에 올라와 있는 선수가 임요환 선수와 이훈재 선수인데,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모두 테란 선수예요. 예. 네. 그만큼 이, 최근에 이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 네스타리그의 테란 강세의 두 주인공 하면 이훈재, 임요환 선수를 꼽게 되는데, 그렇죠. 이훈재 선수 인재쯤이면 한 번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훈재 선수의 강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훈재 선수의 강점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근성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훈재 선수 이 경기가 장기화되고 이러면은 이 선수들이 좀 피로하거든요. 피로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좀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일 때 이훈재 선수는 어떤 집중력이 조금 더 분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강해지는 듯한, 네. 예, 이러한 인상이 좀 보입니다. 네. 예. 이 장진남, 홍진호, 이훈재 그리고 박용욱 이 네 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주 그 스타로 급부상한 네 명의 신의 선수인데, 그렇죠. 트로이카라 네 바퀴에 그 마차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박용욱 선수 하면은 또 이 악마의 프로토스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네, 저그를 네. 가장 잘 잡는 프로토스 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박용욱 선수와 이훈재 선수가 경기를 칠 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맵은 레거시 업 차입니다. 예, 지금 맵 보이고 있죠? 이 맵에서 테란이 100%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훈재 선수가 이제 저그를 계속 물리쳤고요. 저그가 20%. 와, 저그가 이렇게 승률이 낮은 맵이 나온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프로토스 67%인데요. 공교롭게도 테란과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경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 경기가 처음입니다. 예. 자, 여러모로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될 듯 합니다. 이훈재, 박용 이 선수 사실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그 돋보이는 신의 선수냐? 그렇죠. 라고 한다고 하면 이 두 선수가 아마 가위바위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어떤 경기가 예상됩니까? 이 두 선수가 재밌는 것이요. 그 연습을 하는데 박용욱 선수 같은 경우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연습실을 같이 쓴다고 합니다. 네. PC방에서 그 연습을 같이 하는데 같이 이제 대전을 펼치니까 서로 그 전략 전술을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은 좌측 구석에서, 한 명은 좌측 구석에서. 예,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었고, 이훈재 선수에겐 강도경 선수가 트레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박영욱 선수에겐 김동수 선수가 붙어서 해주고, 아무튼 연습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선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선수들의 조련을 받은 이 두 명의 신예 선수, 역시 그,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시즌에 가장 돋보이는 두 명의 선수로, 네. 쌍벽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르는 만큼, 그야말로 팬들의 관심도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훈재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경기를 맞붙는다. 어떤 전력이 예상이 됩니까? 예, 일단 이 맵은 레거시 업 차 같은 맵은 이 언덕 아래쪽 즉 중앙만 장악을 하면 테란의 CG 탱크가 그 넥서스를 포격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란이 좀 괜찮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원팩풀이 이후에 더블 커맨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프로토스가 마땅히 뚫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테란이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훈재 선수는 테란이 분명히 좋긴 좋은데 그래도 힘듭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박용욱 선수는 테란이 로템보다 훨씬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5-5 승률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이훈재 선수가 경기 초반에 자고 나니까 스타가 됐다. 네. 이런 것처럼 조금 약간 얼떨떨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그 뭐랄까 세련된 그런 제스처라든지 몸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군요. 그렇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001년 첫 시즌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 네스타리그를 통해서 가장 스타로 떠오른 신예 선수 두 명이
이제 자존심을 건고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자, 8강 B조의 두 번째 경기 이훈재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디 소프트웨어 온게임넷 스타 리그. 자, 이제 눈길을 끄는 두 명의 신예 선수가 격돌을 펼칩니다. 이훈재 선수의 모습입니다. 벌써 팬이 많아졌어요. 예. 이훈재 선수. 자, 이훈재 선수 테란으로 막강한 선수를 잡으면서 전승으로 16강을 뛰어넘어서 이제 8강 경기를 갖게 됩니다. 살아있는 마린 이훈재. 자, 악마의 프로토스 박용욱 선수. 박용욱 선수도 머리를 짧게 이발을 했네요. 그러네요. 네. 자,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8강전에 올라와 있는 박용욱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4강 진출의 꿈을 키워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훈재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5시 쪽에 이훈재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이훈재 선수는 테란. 그리고 그 대각선 방향 11시 쪽에 박용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 이 대각선 방향은 그 위치상으로 박용욱 선수가 가장 원하는 방향이네요. 예, 가장 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뭐 테란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테란이 힘든 점은 뭐냐면은 중앙 지역을 장악하면 유리하시겠지만은 러시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이에요. 메카닉으로서 그 입구 조이기를 나아가는데 너무 시간이 더디게 걸린다는 얘기죠. 네. 자, 박용욱 선수와 이훈재 선수 양 선수의 진영. 내가 시험차 이 직선 거리로는 가깝습니다만 상당히 그 먼 거리예요. 그렇죠. 양 선수 경기 전에 만나서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준비해봤을까요? 이훈재 선수의 전략은 맵의 중앙을 장악한 후에 언덕 아래에서 메카닉 유닛으로 상대방 본진을 공략해 승기를 잡겠다. 이훈재 선수 입장에서는 레가시 오브 차 이 저 느낌이 괜찮은 그런 맵이죠. 그렇죠. 이 맵에서 예, 일감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네. 그 전까지가 문제죠. 예. 자, 박용욱 선수의 전략은 어떨까요? 게이트웨이를 늘려서 질럿, 드래곤, 하이템플러, 다크템플러 등으로 지상을 장악해 승리하겠다. 이 템플러 위주 거기에 질럿과 드래곤을 골고루 섞으면서 지상군으로 한번 뚫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힘싸움을 펼치겠다는 얘기네요. 이게 이 박용욱 선수가 정말 묘한 게요. 이 저그를 상대로 했을 때 특히 이 정대희 선수를 상대로 그 스플래시 프로토스 막 리버 막 다량의 리버 이런 거 보여주고 경기를 펼쳤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거의 안 하고 지상군 중심으로 플레이를 한다랍니다. 그리고 네. 예, 테란을 상대로 할 때도 어떤 이 셔틀 게릴라나 뭐 캐리어를 띄워서 승부를 보거나 이런 스타일을 거의 안 한대요. 예, 이 선수가 이 레가시 업차는 그 테란 상대로 하기 좀 힘드니까 예, 캐리어 띄우거나 아니면은 그 셔틀 게릴라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박용욱 선수에게 충고를 한번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용욱 선수 왈 그렇게 안 하고 힘싸움으로 이기는 걸 보여드리죠. 예,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원 게이트웨이 이후에 사이버네틱 스코어로 택트위를 올리는 박용욱 선수. 예, 전형적인 뭐 드라곤 옵저버인데 문제는 이 이훈재 선수가요. 이 맵에서 뭐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맵 파악은 충분히 됐지만 이훈재 선수의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토스 상대로 메카닉 운영이 다른 테란 유저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점을 본인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훈재 선수의 모습 D조 1위로 당당하게 다른 고수를 꺾고 전승으로 8강에 올라와 있는 이훈재 선수입니다. 테란. 과연 그 원팩 이후에 그 엄재경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더블 커맨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네. 그냥 안정적으로 투팩토리로 갈 것인지가 문제네요. 네. 박용욱 선수 첫 경기 치르고 나서 악마의 프로토스라는 별명을 네. 이미 가졌던 박용욱 선수. 트리플 넥서스라는 것을 보여줬었죠. 네. 진짜 예, 거의 뭐 엽기에 극치를 달렸었죠. 예. 예, 이미지가 말이죠. 임요환 선수가 테란의 황제라면 이훈재 선수 좀 뭐랄까요? 당돌해요. 테란의 홍길동 같은 선수입니다. 예, 이훈재 선수 그 좀 또 이제 참 특징적인 것이
항상 말로는 자신 없다. 예, 연습 경기 했더니 맨날 지더라. 아, 말로는 항상 이러면서 또 늘 이기는. 예, 조금 예, 얄미운 구석도 있습니다. 시즌 시작되기 전에 각 선수들에게 우승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어떤 선수 뭐 더러는 제가 우승 후보입니다라고 했던 선수도 있는데 이훈재 선수는 일찍이 어떤 선수가 우승 후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를 제외하고 15명의 선수가 우승 후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외려 자기 자신이 지금 8강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많은 그 스타크래프트 팬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 뭐 그러니까 이 시험 보는 날 학교에 와서 이야 공부 하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예, 막 이러면서 막상 딱 성적 나온 거 보면은 뭐 평균 90점 뭐 이런 조금 그 얄미운 모범생들이 좀 생각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이훈재 선수가요 그 원팩토리 이후에 더블 컨맨드를 할 수도 있는데 투팩토리로 가는 이유는 원팩토리에서 더블 컨맨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박용호 선수가 그걸 알아채면은 지난번처럼 트리플렉스 그러니까 멀티를 동시에 두 군데 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시의 맵이 바로 이 레가시 오스카. 그렇죠, 네. 정대희 선수와의 경기였었죠. 물론 저그였지만은. 네. 이 맵은 그 러시거리가 멀어서 벌처의 기동성이 크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든 힘으로 중앙 지역만 장악만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테란의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좀. 초중반을 탱크 중심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훈재 선수도 이 레가시 오브 차에서 1승이 있죠? 아, 이훈재 선수 2승이 있죠. 아, 2승이 예, 있죠. 저그 상대로만 있죠. 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훈재 선수는 이 맵 레가시 오브 차가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기분 좋은 맵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훈재 선수는 그 물론 이훈재 선수가 굉장히 경기를 항상 잘해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매분도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네. 예. 이윤재 선수 참 공교롭게도 첫 경기는 이 가로로 양 선수의 진영이 걸렸었고 두 번째 경기는 세로로 걸렸었는데 이 박용욱 선수의 경기는 이제 대각선으로 걸리네요. 그러네요. 제가 그 게임 전에 이 박용욱 선수는 김동수 선수에게 사살을 받고 그 이윤재 선수는 강동윤 선수에게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맥공모전 이후에 이것이 그 당선작으로 됐을 때 그 경기에서 프로게이머들이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네. 바로 김동수 선수의 프로토스와 김대기 선수와의 테헤란이 경기를 펼쳤었는데 김동수 선수가 졌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좋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었겠죠. 예. 자, 지금 벌처가 스파이더 마이너스 심어놓고 뒤로 후퇴를 하는데 아, 예. 저 털에서 취소해야죠. 네. 끝까지 털에서 만족시켰습니다. 자, 탱크와 벌처가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예. 아, 이훈재 선수 힘들어지는데 이러면 예, 너무 예, 원탱크일 때 원탱크 3벌처로 중앙을 장악하고자 했던 건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급했을 수가 있는 거죠. 이훈재 선수가. 자, 박용욱 선수. 이훈재 선수 고개를 갸웃해 보는데요. 자, 탱크를 일단 시즈 모드로 심어 넣고 앞쪽으로 공식 탱크를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아, 예, 공격을 해들어오는데요. 이훈재 선수가 저 타이밍에 밀고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연습 게임을 많이 해보니까 저 타이밍에 밀고 나오면 프로토스가 보통 중앙을 내줘 왔어. 예, 이런 건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박용욱 선수가 아, 뭐 셔틀 게릴라니 뭐 캐리언이 이딴 거 안 하고 난 지상군으로도 충분히 밀 수 있는 거 보여주겠다. 예,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이훈재 선수가 연습 경기 해온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지상군들이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시타데로 바우든을 짓습니다. 예. 박용욱 선수. 아, 예. 박용욱 선수도 멀티 하는군요. 아, 저 이훈재 선수도요. 네. 자, 이훈재 선수 본진 아래쪽에 앞마당 쪽이죠. 참 그 예, 이훈재 선수는 묘하게도 예, 경기를 펼칠 때마다 이렇게 힘싸움이 되네요. 네. 이훈재 선수가 지금 뭐 16강에서 3승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한 경기 한 경기가 그야말로 박진감을 주는 멋진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인기를 모을 수가 있었는데 박용욱 선수도 사실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상 깊었던 경기. 지금 물론 그 이훈재 선수가 상대 박용욱 선수가 드라군 중심이다 보니까 탱크 중심으로 나아가곤 있는데 이럴 때 그 박용욱 선수가 질럿 중심으로 맞서면 지금 뚫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물론 뭐 이 빌드 타임이 짧은 벌처들이 그러니까 이 탱크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 그 김창선 해설위원의 말에 따르면 엎어져서
예,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뭐, 김동현 해설위원은 그, 엎어진다는 표현 안 쓰고, 뭐라 그러죠?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이죠. 예. 예. 어쨌거나, 그, 탱크들이 시지모드로 탁탁탁, 예, 박혀서 이렇게 꽉, 털을 잡아놓은 이후에, 예, 발업질럿들이, 준비되어 올 타이밍쯤 되면은, 그 타이밍에 본진해서, 재빨리 탁탁탁탁 벌쳐 만들어서 와도, 벌쳐 스피드도 있고 빌리 타임 짧아갖고 금방금방 충원되는 이런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아, 역시 질럿인데요, 박용욱 선수. 자, 일단 지금까지 말이죠. 네. 이 아무래도 이훈재 선수가 지금까지는 메카닉 테란보다는 바이오닉 테란을 많이 선보였었는데 그렇죠. 이훈재 선수의 메카닉 테란 어떻습니까? 예, 이것까지는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저렇게 그 테란이 중앙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프로토스는 질럿과 드라군과 하이템플러가 나오는 시점에 몰아치거든요. 문제는 저렇게 이훈재 선수가 확실히 승기를 잡으려면 중앙에서 집을 지을 때 벙커라든가 서플라이 디폿이라든가 모든 방편을 도모를 해서 이곳만 뚫리지 않으면 확실히 이훈재 선수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글쎄요, 이 간단한 그 느낌으로는 말이죠, 이훈재 선수가 보여줬던 마치 살아있는 듯한 이건 마리나 컨트롤처럼은 월 전화 탱크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일단 유닛은 많이 밀려 나오네요. 네. 근데 그 박용욱 선수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탱크 라인을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자 탱크와 벌쳐. 아, 바로 질럿 때문에 가능하죠. 아, 네, 질럿이 예. 앞쪽에 붙어주고요. 예. 드라곤이 뒤에 따라오고요. 예. 아직 탱크가 남아있긴 합니다. 뚫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박용욱 선수가 보니까 그 입구 저기를 약간은 그 덜 완성되게끔 했거든요, 지금. 아, 역시 벙커라든지 서플라이 디포라든지 이런 방어벽이 부족했어요. 예, 이훈재 선수가 스파이더 마인도 너무 부족했고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벌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예. 네, 뚫렸습니다. 자, 지금 이훈재 선수의 원래 전략은 중앙을 어떻게 해서든 확실히 차지를 한 후에 탱크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예, 이거 극복하기 힘든데요, 이훈재 선수. 야, 박용욱 선수 그 나는 힘으로 미는 거 보여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예, 자신의 말을 지키네요. 아, 위험한데요?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이훈재 선수의 안마나 멀티지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탱크 벌처 숫자가 뭐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아, 이거? 벌처 운영을 너무 안 하네요. 예. 아하. 원래 그런 식으로 탱크들이 집을 지어놓은 상태가 되면 말이죠. 질럿들이 달려오면서 CG 탱크의 어떤 긴 사격 사정거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요. 그래서 실드 거의 다 깎이고 이런 상태에서 접근하다가 벌처에 맞아서 결국에 가서는 파괴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게 정상인데 금방 같은 경우는 벌처가 너무 적어서 질럿들이 CG탱크 포격을 다 맞아주고 드래곤들이 예, 뒤에서 CG탱크들을 하나하나 없애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네. 여기만 부시고 빠져야죠. 자,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훈재 선수 이죠. 그러면서도 이훈재 선수가요 SCB를 이용해서 커맨센터를 계속해서 고치면서 결국 예. 살려내는 그런 모습 참 돋보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이 힘싸움을 다시 한번 펼치기에는 이훈재 선수 너무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자, 박용욱 선수 그러면서 이제 멀티를 늘립니다. 힘든데요. 중앙 지역 장악을 약간 성급하게 한 건가요? 그 타이밍 자체가 성급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예, 박용욱 선수가 가감했던 점은 있죠. 물론 그 하이템포가 나오는 시점까지 보통 그 약간 소심하게 되면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그 이 벌처가 있을 때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효과 있지 않습니까? 탱크들이 먼저 쏘고 탱크 포격을 한번 맞은 질럿들이 달려오다가 이제 벌처들에게 파괴당하는 이 효과를 그 제외하고도 미사일 터렛과 스파이더 마인 그리고 탱크 이 라인이 갖추어지게 되면 옵저버 드래곤 라인을 갖추더라도 터렛들을 스파이더 마인들을 없애면서 전진을 하기가 이 프로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테란이 탱크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곳을 프로토스가 밀러 내려오다가 마인에도 상당히 많이 당하거든요. 자, 또다시 진출을 시도해보는 이훈재 선수입니다. 일단 자신의 안마나 멀티죠 앞쪽에 병력들을 집결시켜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이훈재 선수가 혹시나 그 중앙에 장악했다고 치더라도 박영수 선수가 멀티를 많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캐리어가 나온다면 이훈재 선수 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중앙을 확보한다고 해도 경기 초반에 상대편을 꽁꽁 묶어놓고 중앙을 차지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큰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숫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박용욱 선수. 예. 여섯 개네요. 일곱 개네요. 예, 역시 박용욱 선수 자신의 호언 장담대로 캐리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벌츠와 탱크로 일단 진출을 시도해보는 이훈재 선수. 서두를 거 없죠, 이 박용욱 선수 입장에서는요. 예. 그, 테란의 메카닉 유닛들이 잘 전진을 해냈다라고 치더라도, 프로토스에게 너무 많은 멀티를 허용하고 너무 많은 게이트웨이를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면은 결국은 테란이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 이거 뭔가요? 하이 템플러 같은데요. 아하, 셔틀, 셔틀 날아갑니다. 자, 셔틀, 질럿과 하이 템플러. 자, 하이 템플러. 아, 여기서 SB! 아, 엄청난 피해! 다시 한 번! 결정적인데요. 아, 박용욱 선수의 정확한 하이 템플러 사이오닉스톰. 예, 그 박용욱 선수의 그 유닛들이 그 스파이더마인 옆으로 내렸고, 사실 하이템플러는 마인 한 번에 그냥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박영우 선수가 지능적으로 질럿을 먼저 떨궈가지고 질럿으로 마인을 받아냈어요. 네. 예, 그런 다음에 템플러가 내려서 템플러가 스톰을 성공시킨 거였죠. 다시 한번 하이템플러 내려놓습니다. 아, 사이언스톰 탱크 쪽에. 사이언스톰이 아저 하이템플러 하나 더 있네요. 예, 언덕 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네. 아, 내렸는 줄 알고. 예, 언덕 위를 포격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안 내렸죠. 조금씩 조금씩 스파이더마인을 심으면서 앞쪽으로 전진을 시도하는 이훈재 선수.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크가 뒤에 따라와 줘야 되는데 너무 늦죠. 아, 예, 마인과 탱크 사이의 간격이 지금 너무 멀죠. 아. 예. 이것은 이훈재 선수의 과제네요, 프로토스 상대로요. 네. 아, 질럽, 반업된 질럽이 따라 붙어주면은, 뭐, 자기 자신 탱크가 자신 편을, 자기 편을 공격하는 그런 셈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하이템플러를 사용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아, 이거 이훈재 선수의 주력인데요. 괴멸 당한다면 박용욱 선수, 글쎄요, 8강 중요한 경기에서 1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욱 선수 밀어붙이는데요. 드라곤. 자, 탱크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아. 거기다가 예, 지금 이훈재 선수는 전혀 업그레이드를 못 해준 상태고. 아, 이훈재 선수 질럿 드라곤 공격에 들어갑니다. 언덕 위에 탱크 몇 개 있는 것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용욱 선수는 예, 지상 유닛들 공격력과 방어력이 모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죠, 원래가. 아, 예. 지금 예, 공격력은 2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네. 탱크의 업그레이드도 상대 프로토스에 맞춰주게 마련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뒤처지게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이런 식의 강박관념은 메카닉 테란을 상대할 때 프로토스 쪽이 오히려 그렇죠. 예, 가지게 되는 건데. 아, 힘드네요. 본진의 자원 없고요. 본진의 자원 떨어졌습니다. 이 이훈재 선수는 멀티 안마당밖에 없습니다. 예, 선멀티를 지금 시도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박용욱 선수가 예, 거의 한 뭐 70% 정도는 예,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겼다 해도 많이 아니네요. 네. 아, 다크 템플러까지 뽑아내고 박용욱 선수는 자원이 남죠? 예, 그럼요. 지금 뭐 세 개거든요, 멀티가.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박용욱 선수가 이 단한 경기 진 경기가 그 이묘한 선수와의 그 호러 바랄라 그 경기에서 진 거였잖아요. 그때도 박용욱 선수가 호러 바랄라는 이 테란이 그 언덕 바깥에 그 연결된 지점까지 진출해서 이 어떤 메카닉 유닛들로 밀고 나오면은 테란이 할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난감한 표정의 이훈재 선수. 예. 그때도 박용욱 선수가 호러 바랄라에서 테란하고 힘싸움 펼치면 절대 안 질 자신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엽기 전술에 이제 무너지긴 했었습니다만. 이 이훈재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왜 프로토스 상대를 약하냐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저그 상대로는 테란을 했었는데 프로토스 상대로는 잘 못 잡아서 적으로서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훈재 선수. 아, 확실히 저거는, 예. 그, 스파이더마인을 드래곤이 공격을 하러 들어오면은 탱크에 그 시즈모드 포격, 사정거리 안에 그, 드래곤이 들어오게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마인을 그 건설하면서, 아니, 설치하면서 야금야금 전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훈재 선수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좀 성급한 건지, 예. 너무 탱크와 마인의 간격이 넓어요. 아, 이거 보십시오. 저 탱크 앞쪽으로 조금 더 따라붙으면 바로된 질러요시 따라붙고요. 아, 이거는 진퇴양난인데요. 이대로 뚫리면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박용욱 선수 마음먹고 밀어붙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벌쳐. 벌쳐밖에 없습니다. 자, 벌쳐. 스파이더맨을 치면서
6시 멀티도 들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멀티도 생각 못하고. 네, 어쩌셨습니다. 이윤재 선수 GG! 아, 16강 전승으로 올라온 이윤재 선수가 8강 첫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 1패를 했습니다. 자, 박용욱 선수, 악마의 프로토스 박용욱 선수가 8강에서 1승을 거둡니다. 네, 이윤재 선수 26강에서 너무나 그 화려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기대를 모았던 이윤재 선수가 두 명의 그 신의 선수 이윤재 예. 선수와 박용욱 선수와의 경기에서 8강에서 드디어 1패를 기록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박용욱 선수도 잘했고 이윤재 선수가 역시 프로토스 상대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그리고 어떤 이 그 임성춘 선수하고 할 때는 양상이 많이 달랐고, 예, 임성춘 선수가 초반에 약간 실수한 점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통적인 형태의 메카닉 운용이 물론 잘은 합니다만 이 다른 테란 유저들 메카닉이 강한 다른 여타 테란 유저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중앙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윤재 선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실패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그 유일한 안마다 멀티마저도 하이 템플러의 사이오닉 스톰에 의해서 게릴라전 때문에 SCV가 너무 많이 잃었고 네. 극복하기가 힘들었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조의 경기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B조의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 패트리 선수, 아,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죠? 네, 그렇죠. 기어 패트리 선수, 그리고 박용욱 선수 두 명의 프로토스가 1승씩을 거두었네요. 홍지로 선수와 이윤재 선수가 1패를 안았습니다. 자, 박용욱 선수 오늘 경기 모습을 보건대 기욤 패트리 선수나 홍지로 선수의 대결도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이윤재 선수는 이제 기욤 패트리 홍지로 선수를 상대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좀 안게 되겠네요. 예, 특히나 홍지로 선수도 이윤재 선수하고 지금 입장이 같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되네요. 예. 자, 한빛 소프트뱅크 게임 네스타리그 이제 8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날 경기를 함께 보내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역시 16강과는 그 긴장감이 다른 경기가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빛소프트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 한국프로게임협회에서 공동주최를 합니다. 주식회사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하고요. 한빛소프트와 KBK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이 한빛소프트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밤 10시, 일요일 오후 2시, 또 월요일 오후 3시에 일주일에 3번 재방송됩니다. 그리고 매주 저녁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서울 삼성도 아셈타워 지하의 메가웹스테이션에서 공개 중계방송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한빛소프트웨어 게임 네스타리그 그 생생한 현장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놓치신 분들 VOD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www.ongamenet.com www.gamex.co.kr로 VOD를 감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8강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면 8강이 끝나고요. 4강전이 진행이 된 후에 5월 5일 어린이날 세종대학교 대양원에서 대망의 결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결승전 티켓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가하실 수 있는지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는 한빛소프트뱅크 온게임넷 스타리그 더 멋진 경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은 이제 생방송이라 그 경기의 어떤 그런 주변 모습들, 선수들의 어떤 주변 모습들을 보일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게 그 이제 엔딩이 처음 시작된 게 99년도 프로게임 플레이오프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식 리그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을 좀 이렇게 좀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그 방송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기 생각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되게 이렇게 굳어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6mm로 그냥 그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았어. 아, 너무 좋다. 멋있네. 펀치야. 바로 이 마우스. 여기 필드 달렸죠? 태클을 방금 교사했어요. 와, 회장. 회장입니다. 임명식. 회장. 회장.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득을 본 이제 선수들이 많죠. 국기봉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생김새 때 무섭게 생겼잖아요. 살아있는 히드라 그래가지고 무시시하게 생겼는데 지금 내면은 되게 착하고 순박하고 밝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6mm에서 그 어떤 뒤에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또 국기봉의 인간적인 면에 실력도 좋지만 인간적인 면에 많은 어떤 그 매력을 좀 느려 느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이분도 여자친구를 매일매일 저희가 또 입을 잡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많은 기대를 받고. 과거에 급급해가지고 방어를 열심히 하다가요. 그냥 승부한테 한 번에 친 게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번씩 지더라고요. 강동윤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N세대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기 주장도 약간 좀 강하고 약간은 좀 거칠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민수에 담아줬는데 또 그런 것들이 또 N세대 같은 취향이 맞아가지고 맞아 청크로 이휘재 씨를 소개합니다. 그래? 열심히 했어. 자, 그리고 김영철 씨를 소개합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문제가 이제 기욤 선수였어요. 뭐, 영어,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그 찍는 사람이 그 영어가 서툴잖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기욤 선수 이제 그 엔딩에 그 윤미를 잡는 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스터딩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박주희 PD가 영어 불어라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친구라 그 친구를 이제 AD로 붙여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 기욤 선수도 많은 인터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많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오디바 피날라 이누 내 복권 복권 피날 2차 예 2차만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정희룬 씨, 엄재윤 씨, 김도윤 씨 그 딱딱한 모습, 화면 속에서의 모습 밖에 어떤 많은 어떤 입담과 재치들을 그 엔딩 속에서 보여줬습니다. 연수가 시간이 없으면 좀 마감하려고 좀 잠 못 잡고 막 눈 시뻘건 거 안 보이냐. 아니, 혹시 일하는 스태프 중에 김도윤 씨하고 닮은 사람 있다는 소리 있어서 누구예요? 주인으로 얼굴 아세요?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나 그냥 기욤이랑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붙어봤어. 그냥 기욤 말하지 마. 너 솔직히 나랑 붙고 싶지? 어? 나랑 붙어 쉽게 우승하고 싶지? 어 그냥 붙어. 그게 아니잖아 진짜. 짜증나. 그 우리가 그때 썼던 음악이 동창회에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음악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그 음악이 제일 잔잔한 감동적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그림들이 어떤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어떤 그런 좌절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좀 감동적이긴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생방송이라 볼 수 없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이지만은 그려주세요. 그 승리자에게는 정말 아주 기쁜 박수를 보내주시고 패배자에게는 어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똑같은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선수들도 다음 경기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여줄 것 같아요. 어설픈 농담에 함께 웃었지 그 후로